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뉴스입니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안 역전시장 내에 고객지원센터와 은빛 행복마트가 개장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천안시가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연계를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이 있었습니다. 2018년 동계대학생 아르바이트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입니다. 천안 역전시장 내에 고객지원센터와 은빛 행복마트가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개장식은 읍면동 노인회 회원들과 전통시장, 상점과 상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개장사, 축사,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장을 활성화시킨 목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시장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은빛 마트, 행복마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오면은 어른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여기 쉽게 살 수 있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도심 공동화로 인해 침체기를 걷고 있는 우리 천안 역전시장에 고객 편의 및 향인단합뿐만 아니라 실버 특화시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남구 공설시장 2길 15번지에 위치한 천안 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는 2층에 시장을 찾는 고객들 편의를 위한 고객 쉼터를 배치했으며 1층에서는 은빛 행복마트를 운영합니다. 은빛 행복마트에서는 다양한 실버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미끄럼 방지 매트, 실버 슈즈, 보행벨트뿐 아니라 고추장, 된장 등 전통 발효식품도 갖춰 천안 역전시장이 실버 특성화 시장으로 나아가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천안 역세권과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에 앞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본격적인 첫 단추로 성정일동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의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방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 공모에서 천안역과 남산공원 일원 두 곳이 동시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는데요.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중심 시가지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2022년까지 복합환승센터와 상업업무 복합센터, 스마트 도시 플랫폼 상업, 청년주택 등 25개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일반 근린형으로 2021년까지 남산테마공원 조성, 어르신 일자리 복지센터와 주택 개량 지원, 안전한 골목길 조성 등 12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천안시의회 의견 청취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의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인데요. 이번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으로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콜택시가 이러한 특별 교통수단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하여 장애인 콜 차량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사업입니다. 현재 천안시는 약 5,700여 명의 1, 2급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28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리프트 차량으로 천안시 관내, 천안 아산역 생활권, 아산시 은봉면 인근을 운행 범위로 오전 7시부터 24시까지 연주 무효로 기본 요금 2km에 1,000원, 500m당 100원의 거리 할증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은 이용객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로 접수를 하면 센터에서 운전원에게 배차 요청을 하여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밖에 활동을 못하고 제한이 있었는데 이 차로 인해서
어디 멀리도 갈 수 있고 중앙 재래시장도 구경도 못했는데 재래시장도 갈 수 있고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또한 천안시는 시각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운영 중인 바우처 택시도 20대에서 30대로 10대를 추가 도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장 필요한 시간에 운행할 수 있는 임차 전용 택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2014년도에 구축이 되어 지금까지 하루 400건에서 500건의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건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8만 3,400회, 44만 2천여 명이 이용했으며 하루 평균 이용 건수가 986회로 편리한 제도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천안시와 천안고용노동지청이 청년 내의 채용공제 연계를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청년의 고용 촉진을 위해 체결하게 됐는데요. 이날 양 기관은 천안형 청년 내일 채용공제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채용공제는 정부와 기업의 기여를 통해 미취업 청년의 중소, 중견기업 취업 촉진 장기 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취업자가 청년 내일 채용공제에 가입하고 2년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2년 만근 시 총 1,6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 소재 중소, 중견기업도 청년 내일 채용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정규직 채용 시 최대 6개월간 총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시는 공제에 가입할 기업을 추후에 별도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2018년 동계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구본영 천안시장과 함께 4주간 아르바이트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주간 시정을 체험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은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경험을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이번에 좀 잘 제출해 주시면 그 책으로 작년에도 그랬고 아르바이트에서 오셨던 분들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고쳐나가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신선한 눈에서 본 거잖아요. 새로운 눈에서 바라본 거니까 그러니까 좀 수고스럽지만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이번에 그만 끝나고 나가실 때 많이 제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시정토의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강윤민 학생이 청년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요. 1인 가구 쓰레기 배출 문제 해결과 안심 귀가 서비스, 소셜 다이닝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청년 실업률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는 천안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학예, 동계 방학 기간을 활용한 아르바이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생생정보입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고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해 2월 7일까지 천안시 농업대학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올해는 멜론과정 35명, 발효기술과정 30명 등 2개과정 65명을 모집하는데요. 3월부터 10월까지 월별 2회에서 3회씩 진행할 계획입니다. 멜론과정은 고품질 멜론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을, 발효기술과정은 농산물 발효기술에 대한 이론과 실습입니다. 접수는 2월 7일까지 농업기술센터로 본인이 접수해야 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100대 민간보급과 노후경유차 100대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천안에 거주하는 시민은 올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한 대당 국비 최대 1,200만 원, 지방비 1,000만 원 등 총 2,200만 원까지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추가로 개별 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은 100대를 대상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165만 원에서
최대 77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천안시는 출산장려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둘째 아이 이상 출생 가정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종량제 봉투는 20리터 일반용으로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둘째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면 1인당 100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 시책으로 연간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이 1.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작년보다 보름 앞당겨진 2월 초에 시행합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불법으로 설치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를 수거해온 시민에게 보상비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불법 광고물과 도시미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또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 대상자는 읍면동별 만 20세 이상 주민으로 참여 희망자 중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총 82명 이내로 선정하며 보상비는 1인당 1-3만 원, 월 60만 원까지 지급될 계획입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증가하는 도시 텃밭 이용자들에게 텃밭 계획과 관리 방법을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천안 도시농부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천안 도시농부학교는 현대인이 농업을 이해하고 기술을 실천하며 생활 속에서 원예 활동으로 힐링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교육은 3월 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14회 50시간 진행되며 강의는 텃밭 만들기, 텃밭 재배에 적합한 채소 재배 기술, 천연살균 살충제 만들기, 텃밭병 해충 바로 알기, 텃밭 식물을 이용한 요리 실습 등입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신청은 방문 접수와 팩스 접수도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도시농업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취업 정보입니다. BDPI에서 자재 구매 사무원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3천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 2길 3입니다. 신원 인터내셔널 주식회사에서 도로 운송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40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 3길 22입니다. 최치원 타이어에서 매장 매니저와 매장 슈퍼바이저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17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468입니다. 주식회사 세안 ENC에서 감시카메라 및 보안장치 설치, 수리원 3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20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한대릴로 91입니다. 부강 정형외과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50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쌍용 1길 21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 기업들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무료 채용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채용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2월의 첫 번째 주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산불 등 화재가 나기 쉬운 기간인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